그다음에 점유 개수 파악하여 해주시고, 그다음에 좌표값을 이제 구해 주셔야 되는데, 좌표값은 우선 점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를 1번으로 보게 되면 1번, 여기가 2번, 3번, 4번, 5번이 되겠네요. 우선 첫 번째는 무조건 0,0이죠. 첫 번째 0,0으로 우선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0,0. 두 번째는요,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왼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와 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42, 0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1번, 여기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2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2, 42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올라가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덜 가죠? 덜 왼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7, 42가 되겠고. 여기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1, 27,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15가 되겠죠. 그래서 15 넣어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 다음 다시 내려갑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0,15가 되겠고요. 여기까지 온 거죠? 그 다음 밑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0,0이 되겠네요. 이 좌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선 ESC 두번 눌러주시고, N 엔터. 첫 번째 포인트 0,0.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마이너스 42,0. 그다음 세 번째 포인트는 마이너스 42,4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 42. 27,42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15. 그 다음에 0,15가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0,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고, 다 됐으면 ESC. 그러면은 이렇게 직사각형이 아니죠. 니은자 형상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짓고요. 자, 도형을 그리다 보면은요, 가로 절대좌표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절대좌표가 그리는 게 무조건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럼 거기에 보완해서 쓸수 있는 방법이 이제 상대좌표라는 게 있어요. 상대좌표를 이제 배울 거고요. 상대좌표는 CAD 언어로 변환시켜주면 이렇게 입력해요. 골뱅이 찍고, 그 다음에 X, Y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XY라는 건 좌표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골뱅이 100, 0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상대좌표 입력하는 방식이에요. 그 상대좌표라는 거는 특징이 뭐냐? 얘는 의미가 뭐냐면 원점이요. 원점이 이동을 해요. 고정이 아니에요. 원점이 이동을 한다. 그 원점 이동을 하는데,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냐면 선의 끝부분, 끝점이란 선의 끝점으로 이동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무조건 선의 끝점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선의 끝점이라는 건 어떻게 파악을 하는 거냐? 뭐 간단하죠.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수평선을 그릴 때요. 이 수평선. 이 수평선을 그릴 때 시작점과 끝점이 현재 구분이 됐잖아요. 또 어디가 시작이냐면 여기가 시작이죠. 여기가 시작점이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점이 여기가 끝점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 끝. 즉, 일로 이동한다는 게 원점이. 원점이 일로 이동을 해서 그 다음 위치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절대좌표랑 달라요. 그래서 얘는 가는 거리값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리기는 좀 되게 편한 편이죠, 이게 작업 방식이. 그래서 여기서 1로 간 거리, 여기로 간 거리값만 넣어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 여기서 1로 갈 때는 요 간 요 거리값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간 거리값만 넣어주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좌표값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상대 좌표를 한번 이제 그려보는데, 저기 니은자 있잖아요. 니은자 상대 좌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상대 좌표 니은자를 이제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 자, 원점은 똑같은 위치에요. 똑같은 위치로 원점을 잡고요.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가 시작 위치잖아요. 여기 여기로 해서 시작을 할 거고요. 여러분도 바로 CAD에다 명령 넣어주시면 돼요. L 엔터. 첫 번째는요, 절대좌표를 입력하시되 0,0 엔터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가 잡힐 거예요, 원점이.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상대좌표로 갑니다. 상대좌표로 하시려면 우선 골뱅이. 골뱅이는 어딨냐면 Shift키 누르고 2번 누르시면 돼요. Shift키 2번. Shift키 누른 상태에서 위에 왼쪽 상단에 2번 누르시면 골뱅이 잡혀요. 골뱅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요 거리값 넣어주시면 되지. 거리값은 -47. 콤마 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1로 이동을 해요. 1차 이동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점이 1로 이동한 거죠. 자, 원점이 다시 1로 이동합니다. 여기가 원점이에요. 0,0.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요 위치로.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 골뱅이. 골뱅이. X축은 원점 위치니까 0이 되고요. Y값만 플러스 47만 올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문장 입력해 주시면 여기 또 완성이 됩니다. 이쪽으로. 그러면 또 여기가 원점이 돼요. 여기가 원점이 되기 때문에 다시 1로 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좌표가 어떻게 되냐. 골뱅이 상대 좌표. 얘는 플러스네요. 플러스 15. 콤마 0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로 위치를 이동합니다. 그럼 다시 여기가 원점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1로 와야 돼요. 밑으로.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되냐. 골뱅이 X축으로 움직이게 0, 콤마 마이너스. 거리가 27이죠. 27만큼 내려가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럼 다시 여기가 원점이 돼요. 원점이 된 상태에서 다시 여기로 갑니다. 이동. 여기로 요 위치까지 가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골뱅이. X축 움직이죠? 얼마큼 움직이냐? 27. 콤마 0. 이렇게 해서 여기 위치로 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 밑에 내려갑니다. 얘는 골뱅이. 0, 콤마 마이너스 15가 되겠다. 그러면 깔끔하게 한 바퀴 돌아간 거죠. ESC 눌러주시고. 자, 우선 ESC 눌러주세요. ESC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L 엔터. 첫 번째 위치는 무조건 0,0이죠? 0,0. 0,0 엔터. 그러면 여기 원점에 잡힙니다. 자, 정사각형이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그릴 거예요. 그러면 우선, 0,42가 되겠네. 0,42. 0,42로 수직선 하나 그려주시고. 그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갈 때는 42,42가 되겠죠. 왜냐면 절대좌표이기 때문에 원점을 기준으로 대각선 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42,0이 되겠네. 42,0 이렇게 내려가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은 0,0이 됩니다. 0,0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절대좌표로 정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자, 우선 라인 명령어 집어넣으시고 L 엔터.
첫 번째 위치는 48,0이 됩니다. 여기가 되겠죠, 위치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대 좌표로 그려주시면 돼요. 마찬가지 시계 방향을 그릴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 골뱅이. 골뱅이 찍고 0,42. 골뱅이 찍고 0,42 엔터. 첫 번째 수직선 그려주시고. 그 다음 골뱅이. 42,0. 첫 번째가 40이죠? 두 번째 0이고. 그 다음에 엔터 한번 치시고. 그러면 수평선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옵니다. 골뱅이. 0,-42. 골뱅이 0,-42가 돼요. 그 밑에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골뱅이. 골뱅이, 얘도 마찬가지 -42,0이 되겠다. 그러면 또 정사각형 그려지죠. 그 두 번째까지 완료가 됐고요. 자, ESG 눌러주시고 L 엔터. 첫 번째 좌표는 96,0. 첫 번째 점의 좌표는 96,0이 돼요. 그럼 여기가 되겠죠? 여기지. 그 다음에 골뱅이 갑니다. 골뱅이. 마찬가지 0,42. 그 다음에 골뱅이. 골뱅이 42,42. 아이고, 42,42가 아니죠. 이거 잠깐 보세요. 하다가 저쪽에 실수했잖아요, 기자. 실수했을 때는 당하지 마시고, U 엔터 치세요, U. 언더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U 엔터 치시면 돼요. 하다가, 실수했어요. 그러면, U 엔터 치시면, 바로 U 엔터. 그러면은, 되돌아가게 됩니다. 혹시 이 상태 ESC 누르면은요, 골치 아파져요. 왜냐면 이거 끝점을 찍어야 돼. 아직 그 끝점 찍는 걸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U 엔터 치시고 원상복귀 해주시고 다시 갑니다. 골뱅이 42,0. 그 다음 또 가야겠죠. 골뱅이 0,-42. 그 다음 마지막은 골뱅이 -42,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정사각형을 그렸죠.